외관이나 모습이나 최하뉴스가 선정한 2012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 패션 인상 시상식이 지난 10월 10일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열린 티아이뉴스 창간 15주년 기념수장에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노회찬 회장을 비롯 본 수상자와 섬유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수상자로는 경로 부분의 고 박영관 성황그룹 회장, 패션 부분의 최병호 패션그룹 현지 회장, 신시장 개척 부분의 최재락 세왕섬유 회장, 연색가공 부분의 구재남 우성염직 회장, 우리 부분 최봉석 미팅클럽 회장, 그리고 학술연구 부분의 주창원 충남대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올해 선정된 국무상 부분의 고 박영관 성황그룹 회장은 지난 8월 6일 작고하기까지 섬의 거목으로서 한평생 섬의 길을 걸으며 업계의 기관과 사표가 되는 섬의 패션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의 패션 인상은 2011년 국내 섬의 패션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공로를 세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산업의 발전과 사기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이날 시상식 후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과의 장학금 증서 전달식을 비롯해 재즈뮤지션 김준씨와 성악가 박성기 교수의 작은 음악회도 마련됐습니다. 티아이뉴스 김성준입니다.